윤석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그런데 100년 전의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이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. 그 발언의 앞뒤 맥락은 이렇습니다.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한국 안보 불안이 너무 긴급해 일본과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유럽은 수차례 전쟁을 하고도 미래를 위해 당사국끼리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권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.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.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.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. 윤 대통령은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도 했습니다. 하지만 야권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.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.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와 교정국 간 직간접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.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러시아가 반발하자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. TV조선 황선영입니다.